그렇죠. 바로 11살에 결혼했던 이 성종이 17살이 될 때까지 왕비와의 사이에서 자식이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아... 이건 너무 크다. 그렇죠. 그렇죠. 게다가 인수대비 며느리 공예왕후는요, 평소에도 몸이 좀 약했습니다. 이 자식을 낳을 수는 있는 건가? 인수대비는 늘 이게 고민이었던 거예요.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약 좀 먹고 좀... 좋은 것 좀 먹이고... 좋은 거 많이 먹으면 몸을 따뜻하게 하고 좋은 거 먹으면 좀 어떻게... 그런 거 다 합니다. 다 해도 안 돼? 다 합니다. 근데 안 돼. 아이고... 그래서 결국 인수대비와 그 시어머니 정희왕후는요, 결정합니다. 성종의 후사를 위해 간택 후궁까지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성종의 후사가 감감무소식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왕실이 안정되려면 아들과 며느리가 자식을 낳아야 됩니다.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자, 그렇게 인수대비가 후계자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있었던 바로 그때, 1474년 갑자기 궁궐에 있는 모든 사람이 통곡하며 크게 슬픈 일이 벌어집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왜? 바로 인수대비의 며느리이자 성종의 아내였던 공예왕후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겁니다. 아. 자, 그런데 지금 슬퍼할 지금 정신도 없어요, 지금요. 왜? 제일 중요한 거. 바로 비어있는 중전의 자리를 이거 두고 볼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인수대비는 자신의 두 번째 며느리를 찾는 과정에 매우 적극적입니다. 인수대비는요, 자신이 원하는 며느리상을 담은 이것을 만들기로 합니다. 바로 내훈이라는 책입니다. 내훈? 내훈. 내훈은요, 아내의 교훈, 여성들을 위한 훈육사라는 뜻입니다. 와. 중국의 열려전, 소학, 여교, 명심보감에서 부녀자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문구들을 뽑아서 내 생각을 덧붙인 것이다. 자, 그리고 인수대비는요, 이 내훈을 쓰면서요, 최초라는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조선 왕실 최초로 책을 쓴 여성 저술가라는 거죠. 와. 자, 그리고요, 인수대비는요, 바로 이 내훈 책의 서문에 자신이 원하는 며느리상에 대한 힌트를 적습니다. 힌트? 서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호러미인지라 옷 같은 마음의 며느리를 보고 싶구나. 자, 인수대비가 원하는 며느리상 이거 확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 옷 같은 마음. 아.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책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다. 아들과 며느리가 효도하지 않으면 가르칠 것이고, 가르치지 못할 지경에는 화를 낼 것이고, 화내지도 못할 지경에는 매를 쳐야 할 것이고, 매를 쳐도 고치지 않으면 내쳐야 할 것이다. 단계가 있네요. 가르치다가 안 되면 화내고, 화내다가 안 되면 매를 치고, 매를 치다 안 되면 내치겠다. 와. 와, 이거는 저 시대니까 가는 거 아니야? 네. 그렇죠.
유교적 여성상에 누구보다 충실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수대비가 지은 내용은 지금 시대의 가치관에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확실한 거는요, 인수대비는 그 누구보다 확고한 며느리상에 있는 시어머니였다는 겁니다. 아, 그리고 교수님, 여기에 인수대비가 내운을 지은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어머니로서의 마음이 가득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수대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내운을 저술함으로써 왕실 여성들 사이에서의 질서, 그렇죠. 그 질서에 입각한 화합, 뭐 이런 것들을 도모하면서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성종의 통치에 이바지하게 하는 뭐 이런 식의 의도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드디어 다음 해인 1476년 7월. 자, 인수대비와 정희왕후를 비롯한 이 왕실 어르신들은요, 성종의 후궁 중에서 한 명을 중전으로 뽑기로 합니다. 그녀의 선택 속에서 확정된 며느리는 과연 누구일까요? 숙이윤 씨?